방송 제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녀 단가 바꿀게요. 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한국말로 해야 되는. 자, 룰은 어떻게 되냐? 무조건 전자녀의 개수, 전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말의 yes or no, 말의 yes or no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는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씹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물 좀 가져올게요. 12시까지고 지금 11시 19분인데 조금 이따 전자녀 해보다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전화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 2, 1 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래어 안 쓰기예요. 3, 2, 1 시작. 자, 시작됐습니다. 형, 꼬 길이 몇이에요? 17. 외래어 쓰게 하기. 그쵸. 전자녀 다섯 개로. 쿤 DK, 최군님 가라데와 복싱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 일본 무술은 이제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고, 팔다리를 다 쓸 수 있고, 그 서양 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먹 위주로 가는 거죠. 맞잖아요. 서양 무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치치 하면서 빡 이렇게 우통 까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법 푸님이 하고 계시는 플랫폼 이름은 뭔가요? 개인 방송. 개인 방송이요. 예. 개인 방송이요. 개인 방송. 개인 방송 신대륙. 그렇죠. 개인 방송 신대륙. 그렇지. 이렇게 그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인 방송 신대륙입니다. 개인 방송 신대륙.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비세리온. 어제 신건호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가 뭔가요? 길거리 싸움 대회. 시간 없다. 구독자와 팬클럽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엄청 많죠. 근 물결 표짱.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유미넌트 109. 이번 시상식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행이나 상 주면 상을 받아야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진행자죠. 예, 방송인으로서. 그렇죠. 진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쿤 아스날. 난 카카오 닙스가 좋다. 삼다수가 좋다. 전자가 좋아요. 예. 쿤 음흉아해. 쿤님 김정진님이 누구였었죠?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대회 출신. 미녀. 쿤 조만간이. 쿤님 트랩비트와 분배비트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 쿤 DK. 액송 불러주세요. 예? 가나다라. 순서집사. 형치야 어떤 거 한 거예요? 이 좋은 거 한 거예요. 이거 치과에 가가지고 이 더 씌우는. 네이버 메일 주소 좀 불러주세요. 유미넌트 109. 전녀 자친구분의 직업은 뭐였죠? 키 큰 여자. 잠깐만. 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누구였지? 이거 내가 틀렸어. 메일 주소. 조금 전에 탄방 갔던 여 BJ 이름이 뭐예요? 제가 메일 주소 누구였지? 이건 줘야 돼. 이건 졌어. 메일 주소 누구였지? 잠깐만.
헐크님, 아, 이건 드려야죠. 이거는, 뭐, 와, 이건 바로 대정 지워버리네. 메일, 이거는 줄게. 와, 이거는, 그거를, 다시 갈게. 와, 이거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내 친구. 안녕. 외래어를 쓰고 그래. 오늘 같은 한글날에는 좀 한글 위주로 좀 쓰지 그랬어. 내 친구 어서 와. 선우. 안녕. 근데 저 아까 그거는 씨. 그거 했다. 템 뭐 사용하세요? 외국 거요. 좋은 거. 쿤 DK. BJ 중 가장 친한 사이 3분만. 박준규, 윤선우. 쿤 떠렸니? 혈액형 뭔가요? 저 소시명이요. 230쿨롬노. 아프리카 TV 위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곳. 꽃과입니다. 토마토가 영어로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 방금 마신 차 뭐예요? 일동 후디스에서 아! 후디스 영어지. 와, 일동 후디스. 아, 후디스 씨 졸라 한국말 같았는데 영어네. 아, 나 일동 후디스에서 나온 차 딱 이럴라 그랬는데. 아, 후디스. 쿤 청난 하트. 최군님 방송 국명 어떻게 되시나요? 읽어주세요. 최군 바보 상자. 안 좋았다. 최군 바보 상자. 최군 바보 상자. 저분도 줘야 된다고? 누구? 유미넌트 109.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은 어디죠? 저는 이제 그 7개, 11개. 아, 3명 중에 2명 말했는데 넘어가서. 형 폰 뭐 써요? 저 국내산 이재용 회장님이 만든 폰. 아! 아데르지니. 치킨이 좋아요? 피자 좋아요? 와, 폰을 또 얘기해버렸네, 이씨. 일라시쿠. 직업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을 웃기는 방송인입니다. 스링, 하트. 몸무게 몇이에요? 그냥 돼지예요. 쿤 DK. 중국의 수도는? 북경. 쿤 좋은 날. 쿤님이 볼링을 컨텐츠로 하는 기획방송 이름이 뭐예요? 한 번에 10개의... 비밀.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님 닉네임이 뭐예요? 서수길잇. 한우리랑 한결. 차 회사 차 이름 뭐예요? 차 없는데요? 쿤 DK. 미국의 수도는? 그건 너무 대놓고 물어본다. 유미넌트 109. 퀴즈 하나 낼게요. 캐나다의 수도는? 아, 그런 건 너무 대놓고 물어본 단풍잎. 페노메코. 풍이랑 별이 강아지 종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독일 출신 그 귀여운 강아지. 젊은 피.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에서 투수와 타자를 모두 하고 있는 선수는? 또... 야, 외국인... 쿤형 하위. 근데 지금 이름 까먹었네. 그 이도... 쿤 굵고. 킥뷰 몇 개 남았나요? 한 90개? 국가정보보안. 야구 어디 팬이에요? 광주 호랑이들. 나는 야곰팅이. 지금 끼고 있는 헤드폰 어디 거예요? 아, 이거 제 겁니다. 일라시쿠. 샴푸 뭐 쓰세요? 그 이상민 형님이 TV나 아씨. 대전꼬마. 투구랑 멸망전 나갔던 멤버 기억하나요, 쿤님? 손절했어요. 꽃과입니다. 잠깐만. 키보드 어디 거예요? 제 거예요. 쿤 DK. 아키후 요시자와가 좋나요? 미카미 유아가 좋나요? 저는 가슴 큰 여자가 좋아요. 크림. 그 티 어디서 났어요? 돈 주고 샀어요. 야, 근데 대놓고 영어를 물어보지 마. 쿤 아스날. 평소 자주 쓰시는 콘돔은?
그 밀착형. 세오아이. 9년 전 때 홍대 길거리 인터뷰할 때 넥북 어느 브랜드였죠? 삼성 이건희 회장님 거. 복부하는 광우. 보통 이동할 때 뭐 타고 이동하세요? 고급 교통수단. 큰 음흉아해. 이거 이기면 뭐 주나요? 광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큰 어라지로 제품. 가슴 사이즈 몇 컵이 좋나요? 큰 컵. 아! 큰 서집사. 가슴 크기는 몇 컵이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 가슴 이거 줄게. 야 근데 삼성이 어떻게 외래어냐. 구독자 티 어디서 신청하죠? 잠깐만 잠깐 스톱. 야 컵은 걸렸어. 컵은 줄게. 야 근데 삼성이 외국어라고 하는 건 니네 진짜 좀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다 한문인데. 어 그러면 안 되지. 삼성은 아니지만 컵은 걸렸어. 어 컵은 줬어. 컵은 줬어. 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말 중에 순수 우리나라 말 거의 없어. 다 한자야. 어 그래 이 우리나라 말 자체가 다 그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화. 어. 순수한 맘. 유현진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공 던지는 사람. 물소. 아, 물소님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페노메코.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해야 구독 채널이 뜨나요? 최군. 최군만 검색해도 진짜 나와. 꽃과입니다. 교통수단 뭐 자주 타요? 저 이렇게 고급 교통수단이요. 쿤투카. 즐겨가는 극장 이름과 최근에 본 영화 제목은 무엇입니까? 국제극장 공작. 쿤 충전 불가. 윤경아 사랑한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어 윤경이 뒤에 있지. 쿤 샤크어택. 구독자 티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송국. 스링 하트. 최군님 방송은 어디 플랫폼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곳! 초코세콤. 형도 구독자 이벤트 하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 옷 나눠주고 있어. 어. 쿤 데스. 어제 했던 공방이 뭐였죠? 문제짠. 유방자. 쿤티비 직원들 리기먼가요? 아, 대놓고 그건 안 돼. 영어잖아. 레디. 최군형 무슨 빵 좋아하세요? 안전빵. 아카시아 굴. 술게임 아는 거 몇 개 있나요? 왕돌이. 쿤 같은 사랑. 방금 탄빵한 역캠은? 일본인. 시간 없다. 유튜브 구독하기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최군이라고 검색하면 떠요. 민심. 커피는 뭐 좋아해요? 잠깐만 스톱. 잠깐만 스톱. 빵이 왜 레어라고? 야 빵이 왜 레어야? 와 진짜로? 와 진짜 빵 왜 레어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빵 우리나라 말 아니었어? 아 빵이 왜 포르투갈어야? 아 진짜? 빵. 어 누구 안전빵에서 빵 걸렸네. 빵 그거 올린 사람 누구예요? 빵 물어본 사람 누구야? 어 빵 물어본 사람 누구야? 아 레디였지 레디. 와 그래? 쇼 나 안전빵 이래가지고 되게 아이디어 좋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오 오케이 다시 갈게요. 와 아이디어 좋다 너. 아 이거는 나 혼자 한 거니까 뭐 누구를 줄 순 없지. 꽃과입니다. 무슨 게임 좋아해요? 나 총쏘기 놀이. 어 총쏘기 생존 병원 게임. 우동은 어떤 우동이었나요? 잠깐만 키큐 줄게. 아 생존 티어버스, 게임 얘기해 버려. 여자랑 데이트할 때 카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일 처음에 꽃가입니다. 유미넌트 109. 자주 이용하시는 룸은 어디인가요? 쿤 데스. 점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눈에서 뭐가 생기죠? 카리스마? 아! 아 미쳤나 봐! 배틀그라운드 어떤 총을 제일 좋아해요? 어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지? 아 미쳤나 봐! 자신있게 카리스마라 그랬네. 아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데? 정원 이엔. 좋아하는 우동은요? 안 좋아하는데요? 쿤 샤크어테. BJ 중 제일 친한 동생이 누구예요? 박중규. 열무비빔면.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바보. 일라시쿠. 무슨 비누 쓰세요? 오이 비누.
무, 울소. 좋아하는 자세가 뭔가요? 기. 영현, 수리. 형 데뷔가 언제예요? 2006년. 2006년. 아카시아굴. 술 마실 때마다 왕게임 하죠? 왕놀이 하지. 왕놀이 해야지 이제 또 진하게 놀지. 야망. 좋아하는 걸그룹은요? 은방울자매. 티어버스. 내일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카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찻집을 가. 꽃과입니다. 지연잉의 장점은? 예쁘고 착해. 쿤 메로나. 배그 킬내기 할래요? 킬당 300개콜?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쿤 좋은 날. 어떤 커피 제일 좋아해요? 한국 전통 차 좋아하는데요. 쿤 샤크어테.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영현, 수리. 형 데뷔 프로그램이 뭐예요? 웃음 주는 초코색 예능. 형 개그맨 꽁채 출신이에요. 나 16기인데? 스링, 하트. 짜장면 시키면 반찬으로 오는 게 뭐예요? 일본 무 반찬. 요케라빙시야.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중 제일 딜리셔스 한 것은? 제일 긴 거. 열무비빔면. 노랗고 긴 거. 형 어디 공채 출신이에요? 문화방송. 꾼 음흉아해. 이거 잘 넘어갔다. 쿤 메로나. 그럼 킬당 500개 콜? 안 한다니까요. 그런 놀이는. 유미넌트 109. 쇼핑은 어디서 하세요? 백화점. 나이스. 쿤 해외 팬. 님 우리 처음 만나는 장소 기억하세요? 야. DJ 신세로. 잠깐만. 오빠 향수 뭐 써요? 네가 준 거. 잠깐만. 야, 이거 쇼핑 어디서 하세요? 와, 백화점이 영어라고요? 백화점이 무슨 영어야? 백화점은 뭐야? 디파트먼트가 백화점이지. 근데 그 뒤에 나이스를 해가지고 그거 올린 사람 누구죠? 매니저님? 이분이구나. 와, 엄마 진짜 미쳐버리겠네. 와, 그 뒤에 국가정보보안. 하세요. 와, 신세로 어서 오고. 와, 야, 나도 모르게 나오네. 왜 이래요? 와, 미치겠네. 하이리 남성 기호. 유튜브 홍보 좀 해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최근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톡 업데이트 했어요. 네, 많은 걸 했죠. 대장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 문제점이 발견됐다. 잠깐만. 새로 고침 좀 할게. 다시. 야, 이거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쿤 메로나. 안 되겠네. 그럼 할 수 없네요. 500개 흔치 않는데. 근데 어제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미장원. 청담동 백승타기가 하는 미장원에서. 성주신 최군. 야, 오류가 뜬다. 근데 괜찮아. 이거 나 혼자 얘기한 거니까. 빌라시쿠. 10개로 모니터 어디 거 좋아요? 국산 좋아합니다. 10개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쿤 롯데. 오늘 기아 타이거즈를 이긴 팀은? 부산 거인들. 나는 야곰팅이. 5번 했는데 4번 무치무. 미안해. 유미넌트 109. 좋아하는 댄스 종류는? 봉산탈춤. 꽃과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놀이동산은? 너구리 세상. 라면 먹을 때 어디에 끓여 먹어요? 냄비. 키키근우.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은? 커방. 국가정보보안. 핸드폰 어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네 회사 거. 왜 걸렸어? 쿤 조만간. 잠깐만. 현재 프림. 잠깐만. 냄비가 왜 레어라고? 아니 진짜 무슨 미쳤나봐. 라면 끓여 먹는 거 그거 냄비가 왜 레어야? 야, 냄비는 비속. 죄송합니다. 냄비가 왜 레어야? 잠깐만. 냄비. 냄비. 냄비가 외래어였어? 냄비. 냄비. 가방도 외래어라고요? 진짜로? 가방이 외래어라고? 아니, 무슨 가방이 외래어야? 가방이 일본어야? 야, 가방의 순 우리말은 뭐야? 진짜로?
전 PD님이 냄비라고요. 오케이. 전 PD님 드릴게요, 우선. 야, 우리 외래어가 너무 많구나. 보찜. 야, 씨부레 보찜. 오빠, 내 친구는 명품 보찜 들고 다니는데 나도 샤넬 보찜 하나만. 에이, 여자친구가 너무 보찜을 밝힙니다. 어머, 손님, 저희 백화점에 보찜 보러 오셨구나. 이 아이를 볼게요. 이 아이가 신상 보찜인데요. 보세요. 가죽도 굉장히 보찜 씨부레. 어우, 어딨어? 야야야, 어딨어? 전피디님 드려야 되는데. 와, 보찜 미쳐버리겠네. 야, 전피디님 채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분 더 가방이랑, 여기 있다. 한 분 누구지? 그분 매니저님 체크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다시 보기에 채팅 다 남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전 PD님하고. 와, 근데 가방 같은 거는 너무 어렵다. 한 명이 누구야? 프랑키님이야? 어, 냄비 쓰신 분 누구야? 가방이 누구야? 히키쿠노야?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들어갈게요. 10개입니다. 와, 다시 할게요. 메로나 1000개 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전 2만. 뭔 소리지 그게? 응? 꽃과입니다. 형 집까지 올라올 때 뭐 타요? 그거 말했잖아. 고급 교통수단. 나는 야곰팅이. 머리 어디서 했어요? 청담동 미용실. 유미넌트 109. 이번 캐군이 간다는 어디서 하나요? 동대문. 붕어사만 쿤. 최군형 근데 공구리 형이랑 친해요. 알고 지내는 사이지. 젊은 피. 닭도리탕과 카레 중 더 좋아하는 음식은? 일본 음식 그... 쿤투카. 지난주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거 외래어였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레디. 감자 좋아하세요? 고구마 좋아하세요? 한 개만 고르세요. 나는... 유미넌트 109. 뿌리 식물? 이방 열혈분 중에 열혈로 많은 누구? 김정진님. 쿤 제이디. 최군님 밥 시키면 어디에 싸서 오나요? 포장. 순수한 맘. 이번 프로야구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서울 곰탱이들. 불쏘있다. 아,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해. 국가정보보안. 빨리빨리 하세요. 와. 인터넷 브라우저 뭐 써요? 아, 그러지 마. 17cm는 읽어주세요. 17입니다. 아우, 그러지 마. 메로나. 대장 내일 스케줄 뭐예요? 내일... 글쎄요, 그 한번 손 전화기 확인해봐야겠어요. 뒤에 무슨 인형인가요? 거슬려서 그러는데 세워놓으면 안 되나요? 코끼리 인형입니다. 이설 옹지. 짬뽕 짜장. 짜장. 짜장은 외래어 아니잖아. 나는 야곰팅이. 근데 오늘은 배그 안 하세요. 조금 이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쿤 샤크어테. 합방 예정은? 조만간. 아카시아 굴. 지코는 방송 안 하나요? 똑똑똑. 조만간 하겠죠. 쿤 조만간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한창인데 득점 선두가 누군가요? 영국 선수겠죠. 불쏘 있다. 코알라는 무엇이 나겨? 뭔 소리야 그게? 동물. 쿤 메로나. 어제 앞방 누구누구 해요?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지. 뭐야. 히키그누. 놀이터에서 둘이서 타고 노는 놀이기구는? 박근혜? 영현, 수리. 어디 영화관 어디가 제일 괜찮아서 자주 가세요? 대한극장. 정원 이엔. 튀김우동, 유부우동. 둘 다 안 좋아합니다. 순수한 맘. 손흥민이 뛰고 있는 EPL 구단 이름은? 북런던 유미... 아! 아, 런던 씨. 아, 영국 수도라고 할걸. 국가정보보안. 아, 이거를 못 넘어가네. 카드 어디 거 써요? 삼성 거요.
쿤 메로나, 청순다다는 언제쯤 합방하나요? 조만간! 일라 식후, 어떤 치킨 좋아해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아! 주인한테 이랬는데, 최군님은 담배 뭐 피시죠? 아, 호식이 두 마리에서 뭔가, 오, 예, 이랬는데, 씨. 시브레꺼, 아, 치킨에서 걸리냐, 어떻게, 아, 씨. 호식이 두 마리에서, 와, 번뜩했는데. 아, 처갓집 양념 통닭으로 할걸, 씨. 아, 씨. 아. 영현, 수리. 형은 티셔츠가 잘 어울리는 거 같나요? 아이셔츠가 잘 어울리는 거 같나요? 뭐를 입어도 안 어울리지. 나는 옷을 잘 못 입어. 노즈마리 밑줄. 형 정장 맡길 때 어떤 드라이로 맡겨요? 세탁사 고급 기술. 페노메코. 이번 쇼미더머니 어떤 분이 우승할 것 같나요? 양호원. 쿤 꿀꼼. 구두는 해안 신음. 어? 뭐 소리야? 쿤 서집사. 쿤형 꼬니로. 꼰대 안녕. 쿤 메로나. 오늘 뭐 드셨어요? 국물 있는 거 드셨나요? 아니요. 저 죽 먹었습니다. 순수한 맘. 유현진이 내년 FA 되면 어느 팀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 호랑이들. 불소이 땅. 코알라가 유명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아래쪽 섬나라. 국가정보보안. 월드컵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상혁. 나는 야곰팅이. 머리 스타일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울리지 않아요? 나름 멋있는데. 쿤청난 하트. 최군님은 양복 입으실 때 어떤 셔츠 입으시나요? 흰색이 있습니다. 세오아이.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거상. 불소이 땅. 유현진이 소속되어 있는 야구팀은? 라성의 다 진 팀. 유미나의 일곱. 아! 아, 팀!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 내거다다. 류현진 어딨어? 케이보다 못생겨가지고 키키키키. 잠깐만. 아, 류현진 누구야? 정원 이엔을 안 입은 걸 뭐라고 하나요? 아, 무리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쳤네. 형 노래 어디서 들어요? 노래방. 해롱 못지. 담배 연초 피세요? 전자담배 피세요? 말 보러 갔다가 소 보러 갔다가. 담배 어디서 많이 사시나요? 편의점. 편의점. 이제 전자녀 개수 내쳐드릴게요. 이제 조금 줄어드셨으니까. 와, 근데 이거 어렵네. 그이랑. 올해 연말 메인 MC는? 최군. 다섯 개로 낮춰줄게요. 다시. 국가정보보안. 시계 어디 거예요? 이거 손석희 시계로 유명한 거. 딜유고. 최군님 데뷔작은 코미디 빅리그인가요? 개그야인가요? 웃음 주는 문화방송. 쿤 조만간님. 예. 우루과이 선수 중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누구였죠? 모르겠는데요. 이설 웅지. 짬뽕 vs 짬뽕밥. 밥. 치즈버터. K리그 볼 거예요? 한국 시리즈 볼 거예요? 한국 그 결승전. 나는 야곰팅이. 컴 고장나면 어디다가 맡겨요? 수리점. 황진선. 쿤 DK. 박지성과 손흥민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박지성은 열심히 했고 아카시아군. 손흥민은 잘하고. 최군님 애드립은 언제부터 좋았나요? 초등학교 때? 해롱해롱 광호. 기훈이 결혼식 가나요? 11월 11일인데. 내가 그때 결혼식 진행하잖아. 쿤전 PD. 내일 세미정장 입을 건데 구두가 나을까요? 스니커즈가 나을까요? 집신. 국가정보보안. 일라 식후. 옷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105. 돼지. 쿤 투카. 최군님이 좋아하는 양주 플레임 알려주세요. 해롱 모찌. 정장의 신발 뭐 신으세요? 나막신. 쿤 블루용. 2018 월드컵 우승국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는 아님. 정원 이엔, 얇은 피자를 뭐라고 하나요? 맛있다. 쿤 음흉아해, 커피 좋아하세요? 주스 좋아하세요? 한국 전통 차 좋아합니다. 치즈버터, 제일 기억나는 PD는? 김영희 연출님. 딜 요고, 바나나 좋아하세요? 석류 좋아하세요? 사과 좋아합니다. 영현 수리, 형 어디 피자 좋아해요? 임실 치즈. 아. 쿤 DK, 신혼여행을 가면 사진 속에 담고 싶은 곳은? 제주도. 나는 야곰팅이, 최군님 이상형은? 개구리 같은 여자. 쿤 서련, 글씨머로 써요. 연필. 연필. 연필로 쓰죠, 글씨. 아, 근데 대놓고 여러분들 그건 좀 노잼이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쿤 블루용. 쿤님이 피는 담배 이름은요? 인간에게 유해한 담배입니다. 니음 니은 니음. 어디 휴대폰 써요? 이건희 회장님이 계시는 회사 손 전화기를 씁니다. 2020. 제일 좋아하는 AV 배우 탑3는? 저는 국내 배우 위주로 봅니다. 컴플레이트. 형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로 찍나요? 멋진 자세로 찍습니다. 찰칵. 치즈버터. 어제 밤에 뭐 먹었어요? 야식 먹은 것 같은데 안주 먹었습니다. 777NY. 앞으로 꿈이 뭔가요? 세계 정복입니다. 해롱모찌. 고구마 튀김이 좋아요? 감자 튀김이 좋아요? 둘 다 살쪄서 잘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쿤 서련. 담배 펴요? 네, 핍니다. 릴라 식후. 영화 다운 어디서 받아요? 합법적으로 받습니다. 남박대가리양. 피자 먹을 때 탄산음료 뭐 드세요? 국내 탄산음료 먹고 있습니다. 영현 수리. 형 모니터 에러 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야곰팅이, 양주는 어떤 거 드세요? 양주보단 국내산 막걸리 위주로 먹습니다. 큰서련, 부시머예요. 도구죠, 도구. 글을 쓰는 도구. 음흉아해. 어제 공방 어디서 했어요? 삼성동에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블루용. 쿤님 좋아하는 초아님 위 걸그룹 이름이 뭐가요? 아오아. 쿤투카. 초아의 활동 시절 포지션은? 최고. 그이랑. 머리 뭐로 감으세요? 비누. 초코새콤. 형 담배 말고 금연껌 씹을 생각 없나요? 네, 금연 안 씹을 겁니다. 유미넌트 109. 좋아하는 햄버거는 어디죠? 국내산 좋아합니다. 릴라 식후. 라이터 어디 거 쓰나요? 제 거 씁니다. 쿤 청난 하트. 담배 어떤 거로 불 붙이나요? 횃불. 영현 수리. 형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데 호텔이 너무 비싼데 모텔 가는 게 좋겠죠? 웬만한 여인숙 위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777NY. 우동이 좋아요? 스파게티가 좋아요? 저는 밀면 좋아합니다. 불소 있다. 쿤 조만간이. 어떤 포지션을 좋아하시는지. 공격수 좋아합니다. 해롱해롱 광호. 지금 쓰고 있는 헤드폰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페노메코. 내일 결혼식이라 정장 입고 갈 건데 안에다 티를 입을까요? 셔츠를 입을까요? 아무것도 입지 마세요. 변태처럼. 응? 푸드라이언. 국가정보보안. 스타 어느 종족 좋아해요? 인간 종족 좋아합니다. 글쏘 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거요? 들리는 소리 치즈버터. 제품. 아버님 차는 어디서 수리 받으셨어요? 자동차 수리점에서 수리 받았습니다. 쿤 블루용. 양현석 회장님 세운 엔터 이름은 뭔가요? 양군. 영현 수리. 양군. 형 모자 어떤 거 쓰세요? 저는 갔습니다. 이설 옹지. 형 전에 살던 곳도 주택이었나요? 아니요. 예. 나는 야곰팅이. 피자에 핫소스 뿌리세요. 안 뿌립니다. 릴라 식후. 음악 어디서 다운받으세요? 그냥 듣습니다.
정원이엔 콜라나 몇 컵 드실 수 있나요? 두 잔 먹을 수 있습니다. 쿤 BJ 콩짜, 무슨 색 속옷 좋아하세요? 빨간색 속옷 좋아합니다. 쿤 서련, 붕대 감고 있는 시체가 뭐예요? 아픈 시체요. 그게 뭔 소리야? 붕대 감고 있는 시체? 그게 뭔 소리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띄워드릴게요. 070-7847-8269 8269 맞지? 070-7847-8269로 전화 주시고요. 한 1분씩 드릴 테니까 외래어 쓰게 만드시면 퀵뷰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070-7847-8269로 전화 지금 주세요. 자, 번호 공지해 드렸고요. 와, 그래도 퀵뷰 꽤 많이 쓴 것 같은데, 지급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전화 받았는데. 네, 시작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아, 네, 혹시. 네. 그, 제니 있잖아요. 누구요? 제니 아세요? 제니. 누구요? 제니. 누구죠? 그, 걸그룹. 어떤 무리에 소속되어 있죠? 블랙핑크요. 네네,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네. 그, 아이씨 하고 끊었어. 만수피셜 20만원 좀. 타이머 안 해도 알아서 끊으니까. 1분 됐다 싶으면 내가 끊을게요. 아이씨 하고 끊었어. 맨만숙 용돈 멋지다. 20만원이나 줬어 내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후배니까 좀 챙겼지. 070-7847-8269로 전화주세요. 자막 띄워달라고요? 지금 이거 띄워드렸을 텐데. 외래어 쓰게 만들면 실시간 퀵뷰 지급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군 형. 네. 어금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말고요.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린 건데. 맞았어요. 몰라예요. 아, 그래요? 어금니가 영어로 몰라예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퀵퀴 주세요. 아, 외래어를 안 썼는데요. 몰라가 영어가 어금니가 영어로 몰라입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외래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래요? 어금니가 영어로 그래요? 몰랐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전화기 못 써요. 네? 전화기 못 쓰냐고요, 전화기. 아, 저 쓰고 있습니다. 뭘요? 제 전화기요. 그게 뭔데요? 제 전화기의 애칭이요? 예. 애칭 같은 건 따로 없고 한 1년 쓰고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저 청담동 삽니다. 청담동 어디야?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끊으셨습니다. 의도를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외래어로 대답 안 하죠. 이게 너무 고수들이 없는데. 가끔씩 보면 있던데 고수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혹시 이영호 선수가 무슨 게임 프로게이머죠? 누구요? 이영호요, 이영호. 그 전략놀이 아닌가요? 아, 그 김성태는요? 그 총 쏘는 놀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한숨을. 의외를 노려야 돼. 유튜브는 어디서 봐야 되죠? 그곳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본인은 어디서 하시죠? 홍보만 하시죠? 아, 저희는 저희 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를요? 네. 유튜브 이름이? 아, 최군입니다. 최군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렇지. 뭔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외래어 써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피하기가 쉬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K형 오늘 방송 안 해요? 중규 모르겠는데? 할걸? 까비. 까비? 네. 에이, 너무 저단수시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훅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 나도 모르게 이게 뱉게. 아쉽다, 아쉬워.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저녁 메뉴 뭐였어요? 아, 저 죽 먹었습니다. 아, 김요? 죽이요? 내일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내일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죠. 혹시 여자친구가 먹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지금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아, 보이프렌드도 없어요? 네네. 아, 그 절친들 없구나. 왕따구나. 아니요, 주변에 여자는 많습니다.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그 뭐지?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최군님 같은 분은 집에만 있고? 집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집돌이구나. 네. 아, 전 몰랐어요. 사실 일본어 중에 최군님을 일본어로 뭐라고 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끊어. 네. 아이고, 이 정도로는 안 넘어가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 방송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여보세요? 핸드폰을 충전시킬 때 어디다 갖고 자야 되죠? 글쎄요. 전 좀 다양한데요.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꽂아야 되는 데 있잖아요. 돼지코죠, 돼지코. 아, 돼지코요? 네. 아, 돼지코는 좀 그런데. 돼지코 없으세요, 집에? 아, 돼지코는 없어요. 돼지코 있으시면 거기에 충전기 꽂으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너무너무 대놓고 유도하신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최훈님 비어머나 저 네네 외래어 쓰기 한번 뭐 준다고요? 네? 외래어 쓰기 한번 뭐 준다고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아, 외래어 쓰기 한번 뭐 준다 했잖아요. 아, 그 실시간으로 제가 그 광고를 안 보고도 제 방송을 볼 수 있는 아 그런 아주 그 개그맨 방송 어디서 데뷔했어요? 저 문화방송으로 데뷔했습니다. 무슨 문화 방송이에요? 아, 틀렸다. 데뷔했다 그랬다. 이기셨어요. 아, 예. 아,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끊으셨어, 그냥. 근데 자기가 해낸 걸 몰라. 내가 문화방송으로 데뷔했다는데 데뷔가 영어잖아. 근데 그냥 끊었어. 이거 그냥 즐기신 것 같은데? 프로 즐겜런데? 전화 한두 더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뭐예요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 10개 고맙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네네. 네네. 군님, 명인만두 맛있어요? 아, 맛있죠. 거기서 뭐 제일 좋아하세요? 글쎄요. 김밥이 맛있던데요? 김밥이요? 네. 만두 종류는요?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만두가 외래어인가? 내가 알기로 만두는 우리나라 말 같은데 모르겠다. 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은 김대리님이랑 방송 안 하시나요? 한참 됐죠. 그 친구는 고향 내려갔어요. 제가 김대리님 여자친구예요. 지금요? 네. 그 친구 잘 살고 있나요? 아, 완전 잘 지내요. 다행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살이요. 저랑 친구니까 그러면은 띠동갑이네요? 네. 일하다가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친구니까 잘 사귀시고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저희 오빠한테. 글쎄요, 뭐, 또, 조만간 고향 가니까 한번 얼굴 보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세요? 네네. 사실 오빠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방송. 아, 그래요? 네. 오빠가 계속 자기는 안 하겠다고 막 로그인까지 하려다가 말고. 네. 지금 최고님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고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코너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퀵뷰 우선 한 장 드리도록 할게요. 닉네임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영어를 또 썼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오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또 내려가면 조만간 봬요. 감사합니다. 네. 코너, 그래. 이거 나 걸린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이거 코너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 그냥 전화한 거거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조훈님. 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조훈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생일인데, 10월 9일이거든요. 제가 한글날 태생이라. 네, 생일이 지났네요. 예, 전도 축하 한 번 해줄 수 있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조훈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같이 하고, 네. 쿤티비 화이팅 한번 같이 하죠. 네. 하나, 둘, 셋. 힘내요! 화이팅! 괜찮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최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목소리 있다니까 좋으네. 오랜만인가요? 저랑 통화한 적이 있나요? 오늘 네 번째 통화예요. 오늘 네 번째라고요? 지금까지 네 번째.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죽 먹었습니다. 죽 가지고 되나? 밥을 드셔야지. 그러니까요. 요즘에 네. 방송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네.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괜찮아지는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네. 자주 좀 웃는 거 같아서 보기 네.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봐주시고요. 네, 별말씀. 계속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요즘에 핸드폰을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LG 거 쓰다가, 네. 삼성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삼성 폰, 이번에 그 터진 거, 노트 9인가? 맞죠? 네. 그거 터졌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그래요? 그거, 예, 그거 터졌는데, 기사 네. 못 보셨어요? 네, 못 봤네요. 시사뉴스 좋아하시는 분이 왜 그런 기사를 못 보셨을까? 그러니까요. 잘 넘어가네. 뭐가요? 아무튼 아무튼 바꾸려고 하는데 네네. 노트 그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LG 폰을 쓰는데 유심만 이렇게 빼서 노트 9에다가 끼워 넣으면은 그게 사용이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않을까요? 왜요? 회사가 다르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그거? 그럴 걸요? 최고님은 지금 폰 어디 거 쓰시는데? 저는 국내 손 전화기 쓰고 있습니다. 네. 국내 폰 어디 거요? 삼성이요. 삼성 폰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끊을게요. 네. 근데 약간 불안했다, 에? 약간 불안했다, 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큰님 맞아요?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저 모바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닉네임 알려주세요. 퀵뷰 드릴게요. 왜요? 제가 지금 닉네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어를 썼기 때문에. 저 거기에서는 아마 초연합
하트, 색깔 있는 하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색깔 있는 하트요? 뭔 하트요? 그냥 초연 하트. 초연 하트요? 초연 하트? 네. 아, 조금 이따 선물 드릴게요. 근데 제 방송. 네, 자주 보시나봐요. 언니. 언니, 제가 왜 기타 어떻게. 그냥. 네. 저 좋아하세요? 토끼띠 맞죠? 네네. 아까 제가 이상형이 제가 이상형이 통통한 남자, 좀 살찐 남자여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보기 시작했는데 매력 있어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2입니다. 저랑 10살 차인데. 제가 좀 나이 맞는 오빠들을 좋아해서. 혹시 그 생김새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저냥. 그냥 저냥. 저도 이상형이 그냥 저냥 생긴 여자거든요.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살아요. 서울 살아요. 서울.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 주신 분은 제가 이상형이 통통한 남자이기 때문에 최군이 살을 안 빼길 바라겠네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남자친구 배 만지고 막 이런 게 좋아요? 짱 좋아요. 지금 학생이시겠네요? 아니요, 직장인. 22살인데 벌써 직장 들어가셨어요? 대학교 1년 다니고, 역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바로 취업했어요. 그리고 초연님? 네. 고맙습니다. 저 언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다가다 하니까 오다가다 봐요. 어떻게 오다가다 봐요? 뭐 야방할 때 이렇게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죠. 오빠가 나랑 가까운 데 있네 이러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네, 초연님 방송 끄시고 전화 끊으시고 모바일로 채팅하시면 선물 바로 드릴게요.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초연 씨. 네. 이렇게 여자 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초연 씨 퀵뷰 주고 출발하겠습니다. 초연 씨가 채팅을 하셔야 되는데. 우와! 형님, 뭘 또 바로 갑니까? 쪽지 잘 봤습니다, 형님. 쪽지 보내주신 거 잘 봤습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또, 2317개, 이슬 최군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슬님 잘 지내시죠? 예. 방송하는 거 늘 썸네일로 보는데. 제가 고매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너무 튀기 때문에. 좋은 방송 하시고. 이거 또 우리 이슬 속의 자켓. 이슬 속의 자켓님 또 170개 232개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슬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연님 채팅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형님, 진짜 제가 형님 방금 팬.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 하시는 게 한글날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글날은 지났네요. 12시가 지나가지고. 어제 12시 전에 한글날에서 한 건데. 네. 이거 만약에 외려서잖아요. 네. 네, 이거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광고를 안 보고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그게 현금 3,900원인 것 같은데 그게 빠른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그 최군님 제 진짜 팬인데 제가 최군님을 생각하기에는 최군님이 아프리카 TV에서 상징성 최군님이 아프리카 TV 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연예인 출신인데 개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의 연예인들과 개인 방송을 하는 진행자들을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 연말 시상식 때 네. 그 혹시 뭐 연말 시상식 때 이번에 뭐 한 자리 하시나요? 글쎄요. 상을 받는다면 뭐 수상자를 할 수도 있고 상을 준다면 시상자를 할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초대 손님으로 초대 진행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진행할 수도 있겠죠. 뭐 그 진행하면 그 상을 주는 역할 하나요? 아니면 그 연말 시상식을 아예 진행하는 그런 역할 하나요? 그런 역할은 아직 운영자분들께서 저한테 언질을 안 줬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개그맨이라 다르긴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희극인입니다. 1분, 네, 1분 지나면 안 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 안 들리시나요? 어떤 소리인가요? 벽을 치고 계시나요? 아니요, 딴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요. 자판을 때리고 있나요? 오. 네. 귀가 밝으시네요? 그런가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 두 번째 통화인데 기억 못 하시네요. 목소리만 듣고 기억할 수는 없죠. 왜요? 제가 그 정도로 똑똑한... 펜을 그렇게 우롱하는 건가요? 우롱차 드셨다고요? 펜을 우롱하시는 건가요? 저는 시청자분들을 우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저의 모든 걸 다 또 자판 두드리시나요? 자판. 네. 들어가세요. 뭔가 유도를 계속 한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네. 여보세요? 형님. 네, 말씀하세요. 네, 여보세요. 최근 형님 맞으십니까? 네. 최근 형님 맞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형님 너무 여자한테 맞추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자한테 막 주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이랑 통화할 때 꼭 제가 실수를 연발하더라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됐네. 네네. 형님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지금 편의점 나왔는데 네. 지금 빵 먹으려고 하는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시는 빵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유, 최근 형님이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요. 단팥빵 있고 피자빵 있고 크림빵 있는데 뭐 먹으세요? 단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드시는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윤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보세요? 제가 아까 그 키보드 두드린 사람인데요. 네네. 그 펜이 걸렸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언급하셨다 했는데. 아니요, 저는 시청자라고 표현했는데. 맞아? 네. 네, 안녕. 네. 시청자라고 표현했죠? 여보세요? 네, 어디요? 네, 말씀하세요. 네. 최군이요. 네. 저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때 가로수길에서 뭐 사줬잖아요. 그 여자친구를 같이 걸어갔었는데. 하도 많이 사준 적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유튜브도 저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네네네. 네네. 그때 할리스에서 그 사줬잖아요. 뭘 사줬던가요? 커피. 그랬군요. 참 잘했군요. 저는 뭐 받을 것도 못했는데 옆에 여자애가 뭐 이쁘다고 해가지고 뭐 네. 사줬잖아요. 그때도 잘 얻어먹었어요. 네, 다음에 만나면 또 사드릴게요. 언제? 뭐 조만간? 조만간? 오다가다? 언제 또 약해 안 끝나세요? 글쎄요. 조만간? 약해면 또... 조만간 하면 또 저가 또 기다리잖아요. 언제? 다음 주쯤에 동대문 가니까 그때 보시죠.
동대문? 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동대문이요? 네네. 아휴, 여자가 태어났어야 했는데, 아, 시간 초됐다. 아, 죄송해요. 네. 저 남자여서 죄송해요. 네, 시간 초가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떡해. 연예인이랑 전화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이, 너무. 몇 살이세요? 아, 저 몇 살 같아요? 어, 목소리만 들어보면 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정말요? 저 20살이에요. 어, 20살이면은 토끼띠네요. 네. 아, 네, 맞아요. 저랑 띠동갑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방송을 많이 보시나요? 아, 네. 유튜브도 구독하고 유튜브로 좀 더 자주 봐요. 어, 제가 언제부터 저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셨어요? 네?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다고요? 해본 말이에요. 아, 깜짝 놀랐네. 예, 예. 그러면 혹시... 최군 네. 오빠를 볼 때 언제 가장 좀 남자로서 설레어요? 이 남자 만나고 싶다, 갖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지금. 어, 지금?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상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아, 이상형이요? 네. 저 키 큰 남자 이상형인데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81이요. 181미터?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 정도. 아, 안 넘어오네. 예, 한 반척 돼요? 알겠습니다. 아, 선물 받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어, 왜 전화 끊었네? 선물 줄라 그랬는데, 여자에서. 바보. 선물 줄라 그랬는데 끊어버렸어. 이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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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최근님, 그, 저 말 한 번만 따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말을 따라 해달라고요? 네네, 외래어만 아니면 따라 하겠습니다. 네. 표범. 네? 표범. 표범. 범죄자. 범죄자? 자동차. 자동차. 버스. 안 돼. 감사합니다. 너무 단순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최군형 그 자동차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좋아하죠. 네. 네. 아, 좋아하세요? 네. 네. 자동차 타이어 보면 그 휠도 있고 그 겉에 감싸는 게 있는데 혹시 그거 재료가 어떤 건지 아세요? 재료요? 네. 고무 아닌가요, 고무? 네, 고무 외래어입니다. 예? 고무 외래어예요, 외래어. 고무가 외래어라고요? 네. 왜요? 어디 말인데요? 고무가 영어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은 뭔데요? 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이거 왜냐면 대체 단어가 없으면 네. 안 돼. 근데 외래어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와, 그래? 고무라고? 네, 고무 외래어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알았어. 그럼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저 아까 많이 시도했었는데 국가정보보안입니다. 오케이, 선물 드릴게요. 채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무가 네덜란드, 일본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대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여기 있다. 아, 근데 새로운 사실 알았네. 고무가 외래 단어구나. 오케이, 근데 이건 인정? 오, 그랬구나. 오, 이상하다. 여보세요? 아, 지금 코트 형이 생일 방송 중이에요. 생일 방송, 노래하는 코트 생일 방송이다. 근데 내 마지막 코트와의 카톡이 뭐였냐면 코트야 나 생일이다 생일 파티 놀러 올래였는데 이놈이 일시했어. 그러면 내가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한다라고 보낼 텐데 그 바로 전 연락이 내 생일이라고 오라고 한 연락인데 그래도 난 한다. 왜? 내가 어른이니까. 윤태훈이 생일 축하해. 나 지금 전화 끊었잖아.
지금 전화 끊고 얘기하는데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말씀하세요. 형님, 형님, 근데 형님 그 이를 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네? 이를 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뻐가지고. 예? 이뻐가지고. 뭐가요? 내 이가. 그 형님 이 뭐 하신 거 아니에요? 치료받았어요. 무슨 치료 받으셨어요? 치과치료. 치과치료인데 저도 잇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형님처럼 미백과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오늘 안 치과에 그러면 상담하세요. 무슨 치과요? 오늘 안 치과. 제가 지방 쪽에 살아가지고 그쪽 아직 못 가고요. 혹시 형님 받은 치료 알고 있으면 그거 같이 말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다니는 치과 아니면 의미가 없지. 지방에서 받으면.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치료법인지도 형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내가 받은 치료법은 내가 다니는 치과만의 어떤 그 특허야. 개소리세요. 미안. 예님. 미안. 져 주고 싶은데 너무 반칙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좋네. 네, 말씀하세요. 좀 전에 데뷔 그걸 끊었었는데. 그니까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전화 끊어버렸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뭐 여러 사람 보고 있으니까 좀 지금 펴고 있을 걸 끊었거든요. 네, 별명이 뭐예요? 귤렛나루 휭이거든요. 귤렛나루 휭. 귤렛나루 휭? 예. 전화 끊고 채팅창에 채팅해주세요.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귤렛나루 힝? 여보세요? 나는 시군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저희가 그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네네. 미끄럼 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박근혜? 네? 박근혜? 박근혜가 뭐예요? 놀이기구.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강에 가보면 어디요? 강. 강. 장? 네네네네. 북한강, 서해안강 무슨 강 있잖아요. 강? 거기 있으면 큰 강. 네, 그거 어떤 큰 거 있잖아요. 물 담아놓고 이제 물 부족하면 와 하고 따라라 하고 내려가잖아요. 보? 그거 무슨 뭐예요? 보. 한 글자인데. 보. 한 글자 문 열면 물이 뚜르르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문 닫으면 또 고여 있고. 문. 네? 보. 보 보 말고 지긋자로 시작한 거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요? 디귿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지? 디귿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라고? 네네네. 감? 그러면 다른 거. 저희가 마트에 가면, 이제 채소나, 채소 담을 때, 종업원 이걸로 담으세요 하던 그거 뭘로 버려요? 자루? 아니, 그거 말고, 망태. 망태가 아니라. 포장. 포장 말고 그거 옆에 돌돌돌 말했으니까 그거 뜯어서 활용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휴지. 휴지야. 보찜? 그러면 빨리 저희가 제과점에 가잖아요. 제과점에 가면 저희가 뭐 먹어요? 음식 말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브레드, 그거 한 글자로 뭐라 말하지? 서양 전통 요리 말하는 건가? 그거 한 글자가 그거 클락션 이거 뭐지? 알 것 같은데 뭐지 그게? 그거 좀 우리 떡
서양떡! 떡 말고! 아, 떡 말고! 서양떡 맞잖아! 아니야. 어? 아, 떡 말고! 따라하다 빨리 식었어. 빨리. 물, 물. 우리 그, 이집트 가면, 이집트 가면, 아, 우리 그거 있잖아. 그, 피라미드 있잖아, 피라미드. 그게 뭐 있어? 어? 피라미드, 피라미드에 가면, 그, 세모, 세모. 있잖아. 그, 세모. 아! 시체? 아, 아니야. 아, 그러면... 붕대귀신, 붕대귀신. 아! 다른 거, 안 돼, 안 돼. 다른 거. 어. 우리 마트에 가면, 어. 아까도 똑같은데, 어. 그 빈, 종원이 이것들도 사용하세요 하잖아. 그거 뭐라 말해. 이것만, 빨리 말해줘, 두 글자로. 뭐, 뭘 뜯으라고? 아, 뭘, 이거 뜯어서 이걸로 사용하세요 이러잖아. 그거 뭐라 말해, 두 글자로. 그냥 줄게, 닉네임 뭐야? 닉네임. 형, 감사해요. 닉네임 뭐야? 닉네임 뭐야? 지포 투딩이에요. 어? 지포 투딩이요. 지포 투링? 지포 투둥이요. 투둥이. 채팅해봐 지금. 저요. 투둥이. 아 디포 아 너 뭐야 뜨뜨뜨뜨님 팬이야? 네. 어유 방송은 씨. 야 방송. 아 진짜 통화하려고 지금. 140통 했어요. 아니 방송은 뜨뜨고 보고 퀵보는 나한테 받아가네. 아, 사랑해요. 어 들어가. 네.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노력을 엄청. 여보세요. 네 마지막 통화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통화입니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마지막 통화예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진행 보려고 하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처음에 진행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기본기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발음이나 뭐 그런 것들? 네, 발음 어떻게 뭐를 보면서 하면 좋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좋겠죠? 아,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준비할 게 또 그 다음으로 준비할 건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가짐? 바로 네, 다다음 주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할까요? 진행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 의지. 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진정성? 뭐 멘트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슴으로 하는 진정성? 가슴이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전화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퀵퀵 받으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비록 12시가 넘어서 한글날은 끝났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한글날 한글을 만들어주신 우리 또 조상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순수한 망 반배가 박매말탑 부처석가 모살절중 김치김장종 이증승 배추고추상추우미 이것이 다 외래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야 생각보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외래어를 안 쓰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이제는 외래어를 어느 정도 좀 써야만이 더 사회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 우리의 것을 잊지 맙시다. 네, 한글날이었고요. 여러분들 한글 정말 세계 속의 이 한글의 위대함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